안녕하세요. 신한류 뉴스의 정지연입니다.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.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나이지리아 대학 순회 특강으로 한류 전파입니다. 주 나이지리아 항공문화원이 나이지리아 현지 대학들을 순회하며 한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. 지난달 28일 나이지리아 남부의 라고스 대학에서는 천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류 체험 행사를 곁들인 특강이 성황리에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 현지인 타악기 전문가들이 선보인 사물놀이 공연과 양국의 민요합창, 현지 수련인들의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은 큰 호응을 얻었고요. 노규덕 주 나이지리아 대사는 강연자로 나서 K-POP 등 세계적인 한류 현상과 한국의 역사, 경제적 성공 배경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다고 하네요.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은 이 같은 대학 순회 특강을 통한 한국 알리기를 올해 공공외교 주요 사업으로 정했는데요. 이에 따라 라고스 대학 외에도 이바단 대학, 에누구 연방국립대학, 아쿠아이봄 대학, 오군주 대학 등 나이지리아 36개 주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.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.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.